일지와 이지를 가볍게 편 오른손을 눈 밑에 살짝 갖다 대는 듯한 느낌으로 가지고 오셔서 번갈아 튕겨주시면 됩니다. 자, 미국이라는 수화인데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미국 사람들을 눈이 파란 사람 혹은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이라고 많이들 연상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수화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오다라는 수화는 알고 계실 테고요. 제가 문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화를 우리 이중 학생이 한번 혼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LA에서 왔습니까? 자, LA는 지문자, 알파벳의 지문자입니다. LA. 이어서 쓰면 LA에서 왔습니까? 자, 왔습니까? 비읍니까는 그 수형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LA에서 왔습니까? 묻는 표정으로 해도 된다고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LA에서 왔습니까? 한 번 더 배워볼까요? 네, LA라는 수화는 영어 지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L이라는 영어 지문자와 A라는 영어 지문자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L이라는 영어 지문자는 여러분 보시기에 L자 모양이지요. 네, L.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움직여서 일지를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만 남게 되잖아요. 이것이 A라는 영어 알파벳 지문자입니다. 자, LA에서 오셨습니까? LA에서 왔습니까? 오다라는 수화에 입니까라는 질문. 자, 연결시켜서 한번 해볼까요? LA에서 왔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에서 왔습니까? 자, 이 수화를 우리 중학생이 혼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LA에서 왔습니까? 네, 그동안 저희가 지금 알파벳 지문자를 통해서 배운 수화들을 몇 가지 배워봤는데요. 자, 화장실이라든가 컴퓨터 또 제곱미터가 그 예인데요. 자, 알파벳 지문자가 나온 김에 예전에 배웠던 알파벳 지문자를 이용한 수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화장실이라는 수화입니다. 자, W 지문자 모양의 C 지문자 모양입니다. 자, 원래 W는 이런 모양이고 C는 이러한 모양인데 자, 알파벳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한국형 화장실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네요. 자, 화장실이라는 수화입니다. 우리 중학생이 한번 화장실 따라해 볼까요? 화장실. 네, 잘하셨습니다. 컴퓨터라는 수화가 또 나오네요. 자, 컴퓨터라는 수화는 바닥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향하게 해서 곧게 편 왼손 위에 자, C 모양의 수화 오른손 수형을 해서 번갈아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컴퓨터 어렵지 않으시죠? 중학생 컴퓨터 한번 해보실까요? 컴퓨터.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곱미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이라는 알파벳 지문자입니다. M이라는 알파벳 지문자 위에 제곱이라는 숫자 2가 올라가는 거지요? 제곱미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곱미터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중학생이 제곱미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곱미터. 네,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알파벳 지문자를 이용한 수화를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대답입니다. 아니요,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자, 아니요, 여러분 배우고 있죠? 아니요, 아니요. 자,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 하면 떠오르는 것 훌라춤이 있으시죠? 자, 훌라춤을 추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하와이라는 수화는 여러분 이미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와이라는 수화는 하와이 하면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것이 그 하와이 원주민들이 추는 훌라춤 모양이잖아요. 그 훌라춤을 출 때 입고 있는 원주민들 그 전통 의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와이 이렇게 합니다. 하와이. 하와이라는 수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아니요.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자, 다시 한 번이요. 아니요.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라는 수화입니다. 자, 우리 중학생이 혼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국어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자, 한국어는 자, 한국. 한국이라는 수화의 말. 자, 이 말이라는 수화는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동작이라고 배웠습니다. 말. 자, 한국어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자, 배우다. 이 배우다는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동작.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동작입니다. 자, 예전 강의에서 에피소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걸 찍으면 안 되죠. 자, 코 앞까지만 배우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한국어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자, 천천히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수화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국이라는 수화를 알려드리면서 자, 우리 한국 선조들이 조상들이 갓을 쓰고 다녔다. 그 갓은 모양을 연상하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한국이라는 수화고 자, 말하다. 말이라는 수화입니다. 한국에서 하는 말은 한국어가 되겠지요. 네. 그다음에 한국어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자, 배우다라는 수와 일지를 가볍게 구부려서 코 앞쪽으로 두 번 정도 갖다 대주는 동작. 코에 갖다 대는 거 아니고 코 앞쪽으로 가볍게 가지고 오는 동작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문장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국어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자, 이 문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자,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주웅 학생이 혼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국어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네, 한국어 학원에서 배웁니다. 학원 수화만 알면 되겠지요? 자, 한국어 학원은